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2차원, 3차원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 문제 연습 문제로 이제 몇 개를 시작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어떤 문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속도 V0, V0가 충분히 여기를 지날 수 있도록 속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각도를 조절을 해서 높이 길이가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높이 H인 곳에 부딪힐 수 있도록 던지려면 이 각도를 얼만큼으로 조절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케이 때때로 던지면 틀림없이 이거는 이거를 X성분이랑 Y성분으로 나누면 X성분은 계속 그 성분을 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Y성분은 일정한 가속도를 아래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을 할 테니까 이게 여기까지 간 시간 동안 이게 여기까지 간 높이를 계산을 하면 그 높이가 H가 되도록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세타로 갔다 그러면 V 이쪽 방향은 V0의 코사인 세타 이쪽 Y 성분은 V0 사인 세타 그러면 간 시간을 T라고 하면 T가 우리 시간 T가 우리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도입을 할 수 있지만 답에는 T를 쓰지 않으면 되니까 T라는 걸 도입하면 V0 코사인 테타 곱하기 T가 L이죠. Y축 방향으로는 높이가 H인데 H는 V0 사인 테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인데 방향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에서 T 대신에 T에 관해서 풀고 그거를 밑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집어넣지? 집어넣으면 되죠. H는 V0 sin 테타 T L V0 cosine 테타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L 제곱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V0가 서로 약분이 되고 이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스 세타 L 탄젠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 L 제곱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렇죠. 우리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뭐죠? 시컨트 제곱 세타인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우리 잘 아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우리 1 플러스 세타로 놓으면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식은 탄젠스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2차 방정식은 다 풀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아 그래도 또 풀어야 되나? 아 풀읍시다.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탄젠스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 V0 제곱 나누기 GL 탄젠스 세타 내가 뭘 했냐면 요 앞에 있는 양만큼 곱해줬어요. 요거를 요만큼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2배 GL 제곱이니까 GL이고 V0 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더해지니까 2배 H V0 제곱 GL 제곱 이게 0이죠. 그러니까 복잡한가? 탄젠 제곱 세타를 T라고 너무 헷갈리나? X 제곱 마이너스 2배 V0 제곱 GL X 플러스 1 플러스 V0 제곱 GL 제곱 X는 2차 방정식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아직 기억이 나죠?
생각나요. 특히 앞에 개수가 2가 있었을 때 그렇게 생각나죠. 마이너스 B.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어? 아,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 고맙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 HV0 제곱 GL 제곱. 이거 간단히 하면 되죠. 간단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될 조건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다음과 같은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V0가 아무리 이렇게 세타를 조정을 해도 V0가 적당히 크지 않으면 여기 도달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이 탄젠트 세타가 실제로 값을 가지려면 스퀘어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허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제일 먼저 물어볼 때 뭐냐면 여기서 공을 던져서 여기 던지는데 이렇게 되려면 갈 수 있는 V0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데 V0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이 값이 실수의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면 되죠. 역시 2차 부등식이죠. V0에 대한. 우리 그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죠. 우리 그거 푸는 건 안 할 거예요. 아이디어만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0보다 큰 조건을 구하면 V0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물론 V0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V0는 크기만 보니까. 이게 V0가 양수이면서 이게 0보다 큰 조건. 혹은 0일 경우에는 각도, 이게 0일 경우에는 딱 하나만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0보다 크면 이 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각도가 2개 가능해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개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두 개가 가능한데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걸 맞추는 거라면 여기 있는 걸 맞추는 거라면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농구에서 프리스로우를 한다고 하면 각도가 작은 거랑 각도가 이렇게 크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올라가면서 맞는 거고 그렇죠? 아직 최대값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고 또 하나는 최대값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경우죠. 올라가면서 치는 거는 농구공인 경우에는 림에 맞고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그때는 플러스인 큰 값을 고르면 돼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려면 다음과 같이 V0가 있고 이거를 세타의 방향으로 던지는데 여기에 농구공으로 써서 골에다가 이 링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V0와 세타의 조건을 구해라.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문제를 풀면 푸는 조건에서 다 어디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좀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같은 곳에서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정도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부터 숱하게 풀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거 잘 못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서 V0의 속도로 던졌을 때 얼마나 던져야지 제일 멀리 나가느냐 보면 나가 여기까지 간 거리가 요 각도 세타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구했던 게 뭐냐면 사인 2세타에 비례했기 때문에 세타가 45도일 때가 제일 했었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각도가 알파인 비탈에서 비탈 밑에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어딜까? 물론 일로 제일 멀리 가는 거나 일로 제일 멀리 가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요거 X좌표가 크면 클수록 제일 멀리 가는 거니까 다음 같은 걸 구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미치겠네. 아니고 우리 진짜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폼을 썼고 2차 방정식과 지난번에는 y equals 0y 교점을 구했어요. 자꾸 교점에 x의 최대값을 구한 거였죠. 이번에는 폼을 써는 똑같고 그 폼을 썬과
다음 같은 기울과 기울기를 가진 직선과 만나는 점, 그죠? 요 점에 x좌표의 맥시멈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복사각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풀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y=0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라면 요거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면 헷갈릴까 봐 적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유도했던 걸 다시 유도를 해볼까? x는 v0 코사인 테타 t, 왜냐하면 이쪽 성분이니까. y는 y축 방향으로는 처음에는 v0 사인 테타 t, 사인 테타의 성분을 가지고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니까 v0 사인 테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거를 포물선의 식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t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t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니까 여기다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를 집어넣으면 v0는 상쇄가 되고 탄젠 세타 x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세타가 정해져 있으면 다음 같은 식은 포물선의 식이죠. y를 x에 대한 함수로 적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 직선에 대한 식. 이 직선 식은 쉽죠. 이거 원점이고 기울기가 얼마죠? 탄젠트 알파죠. y는 x 곱하기 탄젠트 알파.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되죠. 그런가? 뭐가? 아, 잘 봐야 되죠. 데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알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아닌가?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봐야 돼. 잘 그렸죠? 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곳에서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첫 번째는 이건 x의 1차식, x의 1차식, 2차식이니까 첫 번째는 x가 0인 점에서 가능한데 우리 0인 점은 우리 관심이 없는 점이죠. 0이 아닌 점을 찾고 싶으니까 이걸 갖다고 놓고 일단 양변을 x로 나눠요. 나눠도 되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x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x를 구할 수 있죠. x는 얼마냐면 앞에 있는 계수 이걸 여기서 옮기면 되니까 두 배 v0 제곱 코사인 스퀘어 세타 잘해야 되는데 g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죠. 오케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x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x, s, s, 세타에 대한 함수죠. 어떡하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인 점임을 뜻하죠. 그래서 dx, d 세타를 계산합니다. d 세타는 0.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스퀘어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 계산하기 귀찮죠? 그렇지만 이건 코사인 테타분의 사인 테타이기 때문에 이건 사인 테타 곱하기 코사인 테타예요. 그죠? 사인 테타 곱하기 코사인 테타를 미분을 하면 사인 테타를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사인 내가 먼저 뭘 미분했지? 그 다음에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에서 코사인 테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테타. 그래서 나 좀 잠깐만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야지. 미리 고쳤다가 나중에 다시 고쳐야 되지 그러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보고서 봅시다. 이거를 미분하려면 이건 상수니까 이것만 미분하면 되죠. 코사인 스퀘어 테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두 배 뭐냐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코사인 스퀘어 테타를 미분하면 그렇고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양이죠.
조그만 학생 말대로 요거를 코사인, 이게 코사인 2θ인가? 이게 사인 2θ죠. 그죠?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면 코사인 2θ 플러스 탄젠트 알파 사인 2θ가 0이죠. 양변에 코사인 알파를 곱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2θ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2θ가 0이죠. 역시 많이 본 식이죠. 코사인 2θ 마이너스 알파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2분의 파이가 되면 되죠. 그래서 2θ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파이, 테타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45도에다가 요 비탈의 각도에 반만큼만 더 더해서 던지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요게 코사인 테타분의 사인 테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테타 하나 약분되고 요거 첫 번째 항은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를 이제 테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사인 테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니까 뒤에 있는 코사인 요게 바로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를 미분한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스퀘어 테타를 미분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오케이. 물론 다음과 같이 구했을 때 요 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테타에다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알파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는 탄젠트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그게 뭐더라? 분모가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알파? 요거만 탄젠트 테타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알파 에다가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알파인가? 아니 테타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라며.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를 넣은 거예요. 그럼 탄젠트 테타가 이 값이잖아. 거기다 탄젠트 알파를 빼고 뭐 200 하여튼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테니까 우리 그거는 차근차근 풀어서 예쁘게 잘 구하면 되죠. 되게 그런 거는 강의 시간에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나이에 내가 할 수는 없고. 오케이.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음 같은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 할리데이 웨스닉 책에서 폭격기가 지난 요새 같은 제트기가 아니라 프로펠러 2차 대전 당시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가면서 여기 목표지가 있는데 여기에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요새 미사일은 자체 로켓 엔진이 있어서 쏘면 되죠. 어떻게? 컴퓨터로 표적을 정하고 쏘면 지가 알아서 가죠. 우리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그냥 폭탄을 탁 놓는다고 하면 처음에 폭탄은 이쪽으로 가는 일정한 처음에 비행기랑 같은 속도로 갈 테니까 같은 속도로 갔다가 밑으로는 자유낙하하고 이쪽으로는 쭉 가니까 이게 목표지에 가서 떨어뜨리면 언제? 이걸 언제 떨어뜨려야 되냐? 그래서 우리 흔히 여기 왔을 때 목표를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라인 업 사이트, 시선 각도. 이 각도가 얼마일 때 떨어뜨려야 되느냐? 라는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학생들에게 전쟁을 조장하는 거냐? 이거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바다에 빠진 조난자 혹은 무인도에 있는 사람한테를 보고
구호품을 던진다고 했는데 역시 떨어지다 맞으면 그렇고 역시 그 상황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바꿨어요. 이것도 이제 조난자에 대해서 구호품을 던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둘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대개 20년 정도 살면 비둘기와 안 좋은 경험이 한두 번은 있죠. 그렇지만 비둘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가 쭉 날아다니다가 사람 머리를 보고 어디서 을 해야 딱 떨어질 거냐. 아, 갑자기 재밌지. 사람으로서는 불쾌하지만 여러분들이 비둘기가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두 배의 즐거움이 있죠. 배설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긴 비행기이긴 하지만 숫자가 굉장히 비행기와 비슷하지만 우리 숫자는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H죠. 그래서 뭐냐면 Y축 성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식 y-y0는 v0yt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2분의 1a지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g라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 식을 쓰고 물론 v0y는 처음에 수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v0y 성분 없죠. 요게 0, 요게 h인 거죠. 우리 요 식을 다시 쓰면 h는 마이너스 h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 엑스는 이 길이가 x라고 하면 x는 v0t x라고 오케이. 다음 같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 관심 있는 거는 t는 상관이 없으니까 t를 없애면 되죠. 두식에서 t를 없앨 수 있나? t를 없앨 수 없지. t를 재야지. 그죠? t가 v0분의 x고 요걸 집어넣으면 2분의 1 g v0 제곱분의 x 제곱. 다음 같이 구하면 우리 t를 구할 수 있죠. t가 뭐냐면 여기까지 간 거리가 x면 이렇게 x를 v0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음 같은 양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각도 phi죠. 각도 phi는 곤란한 게 아니라 h분의 x가 탄젠트 파이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h분의 x. h가 얼마라고 했지? 2분의 1 g x 제곱 v0 제곱 x 두 배 v0 제곱 g x.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면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하면 그 다음에 요거에 파이를 구하라 이렇게 인버스 탄젠트 인버스를 구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되게 새가 이런 계산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안 맞죠. 노리고 봐도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림은 이렇지만 여기 우리 원숭이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원숭이를 보니까 갑자기 바나나를 주고 싶네.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에 바나나랑 원숭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한번 강의 쉬고 다시 보강을 하는데 중국의 고사에 의하면 옛날에 중국에서 원숭이를 키울 때 그 바나나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를 여기 원숭이가 있길래 바나나를 주고 싶은데 먼저 레이저 포인터로 원숭이를 가리키면 안 되지만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려면 이렇게 가리키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바로 가니까 바나나를 던지는데 바나나를 던지면 이게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프리스로우 문제랑 비슷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던질 때 되게 그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 근처에서 마이크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테니스는 마이크가 잘 돼 있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거나 칠 때 보면 특히 소리를 지르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던질 때 힘들어서 하고 던졌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원숭이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원숭이와 바나나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면서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잡고 떨어질까를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소리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소리를 내는 순간 바로 원숭이가 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문제는 하고 던졌는데 물론 원숭이를 향해서 던졌어요. 처음에 그 각도는 어떻게 정하냐면 아까 레이저 포인터로 원숭이가 막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각도로 레이저 포인트의 각도로 이제 던질라 그래요. 다음 같은 경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러면 바나나의 이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바나나가 쭉 가다가 여기를 요 원숭이가 떨어지는 이 선상을 지나는 순간에 요 원점에서부터 X축에서부터 얼만큼 높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원숭이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요 문제를 좀 더 잘 보면 여기서 그래서 V0로 요 세타로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 조금 아까 이 바나나가 그리는 포물선의 식은 우리 아까 구했어요. 우리 다시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썼었냐면 물론 다시 여러분들은 구하고 싶겠지만 우리 다 알았잖아. 다 했으니까 GX의 제곱 다 해도 보고서 써야죠. 0 제곱 코사인 스퀘어 데이터 간 시간은 이 간 거리가 R이라고 하면 간 시간은 V0 코사인 테타 T가 R이죠. 그러니까 T는 내가 그 위에 걸 왜 계산했어? T는 R 나누기 V0 코사인 테타. 그럼 그동안 Y는 Y 바나나는 V0 사인 테타 T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나? T 마이너스 2분의 1 G T제곱 얼마인가? R 탄젠트 테타 마이너스 2분의 1 G R제곱. 내가 왜 이 짓을 다시 하지? 정말 바보 같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기다 그냥 X에다가 R만 집어넣으면 될걸.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멍키가 떨어진 이 높이는 Y는 멍키는 H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어느 시간 T 동안 요 시간 T 동안 G T 제곱 H가 아니지. H가 아니라 요 길이죠. 그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R분의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R 탄젠트 세타죠. 다시 R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 T제곱이죠.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원숭이를 향해서 하고 던지면 깜짝 놀라서 떨어지면 나이스 캐치 하고 딱 떨어지는 다음과 줄이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이제 또 하나 간단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relative velocity 상대 속도를 보는 거예요. 상대 속도를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 혹은 그 어떤 물체의 속도,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느 한 관측자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측점을 관측자가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나?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둘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다른 관측자에 비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꼭 일정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죠. 가속돼서 움직일 경우도 있지만 그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쉬운 우리 한 관측자와 다른 관측자가 서로 두 관측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한 관측자와 다른 관측자가 측정하는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마치 여러분들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전철 환승역도 길면 소위 무빙 워크라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각도를 0으로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옆에 가는 사람보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이 무빙워크의 속도 때문에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한 관측자가 있고 그럼 이 관측자에 대해서 관측자 A, A가 가진 좌표축 그다음에 B는 B라는 관측자는 A라는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B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체를 기술하는 위치나 속도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봐야 되는데 이 관측자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위치를 보면 이거의 위치는 XPA는 1차원에서 먼저 보면 PA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관측자가 본 P의 위치예요. 이거를 얘기해요. XPA. 그럼 XPB는 B라는 관측자가 원점에서부터 P의 위치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관측자 A라는 관측자가 B라는 관측자를 봤을 때는 A라는 관측자가 본 B의 위치죠. XB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서브스크립트 중에서 뒤에 있는 게 그 관측자의 프레임에서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XPA는 XPB에다가 XBA를 더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더한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뭐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A라는 관측자가 본 점피의 속도죠. 요거는 B가 바라본 점피의 속도죠. 요거는 A에 대해서 B가 상대적으로 움직인 속도죠. 이게 상대 속도라고 얘기해요. 이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한 거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이만큼 속도를 뺐으니까 여기서는 더 빨리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 관측자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관측자가 봤을 때는 많이 안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이 속도만큼 더 더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5월달이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들이 펼쳐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대개 그걸 가학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나? 왜 이만 나무판에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주위에다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대개 자기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가운데다가 놓고 여자친구가 풍선을 넣어서 이거 잘 맞춰서 좋은데 맞추면 상품을 타는 그런 시합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던지면 별로 겁을 안 내하지만 잘 못 맞추니까 옆에서 답답한 같은 과의 친구가 나와봐. 자 간다. 팍 던지면 가만히 있지 않죠. 피하죠. 왜? 손을 떠나는 풍선의 속도는 똑같지만 지표면에 대해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더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은 풍선의 속도가 풍선을 던지는 사람의 손을 떠나는 속도에다가
그 사람이 지면에 대해서 얼만큼 오는가에 대한 속도를 더 더해야 되죠. 이게 상대 속도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일정하다면 일정한 속도는 그만큼 차이가 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죠? A에서 본 P의 가속도, B에서 본 P의 가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건 없어요. 0이죠. 왜냐하면 한 번 미분한 게 일정한 상수면 그 다음에 0이죠. 이게 두 개 가속되고 있다면 0이 아니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0이에요. 따라서 위치나 속도는 한 좌표, 한 관측자와 그 관측대에서 관측자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측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값은 다를 수 있지만 가속도는 똑같아요. 1차원에서 얘기하면 2차원에서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쪽 X방향으로만 움직였지만 관측자 B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일정한 속도로. 서브스크립트를 붙인 건 똑같은 컨덴 똑같은 그 방법을 따랐어요. 여기서 본 점 P, RP, B 이제 벡터로 나타내면 되죠. RP, A는 A에서 본 점 포지션의 P 벡터. 원점 사이에 둘 사이의 상대적인 거 A에서 본 B의 위치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바로 B가 A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대 속도가 되죠. Relative Velocity가 되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A에서 봤을 때 RPA는 RBA 더하기 RPB죠.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하면 상대 속도, 각각의 속도에다가 A에서 본 속도는 B의 속도에다가 B에서 본 속도에다가 B가 A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는가는 상대 속도를 더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하면 이게 일정하다면 이건 0이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들 사이에서는 속도와 위치는 값이 다를 수 있지만 가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나중에 이너셜 프레임을 좀 이따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요.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럼 날아가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동쪽 고 하면 쭉 가죠. 근데 불행하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북쪽에서 20도 각도로 속도가 다음 같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냐면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바람을 타고 측정하면 바람의 속도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하지 않죠. 바람의 속도는 지표면에 대해서 공기가 얼만큼 움직이는가를 보죠. 그래서 요거를 VWG라고 썼어요. Wind, Ground, 지표면에 대한 바람의 속도. 요것도 그러면 측정한 속도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는 플레인이 그라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간다는 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틀림없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은 바람이 불면 이 비행기 운전사는 아니 기장이라고 하지 비행기 운전사라고 하지 비행기 기장은 동쪽으로 가려면 얼만큼의 각도를 향해서 기술을 돌려야 동쪽으로 갈까 하는 문제예요. 물론 크기를 주어줘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게 그라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이것도 그라운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면 요거는 뭐냐면 바람이 부는 좌표 관측자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BPW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요 세 벡터 사이에는 그런가?
그렇죠. 바람에 정지하고 있는 바람이 바람을 타고 가는 관측자에서 봤을 때의 비행기의 속도. 이 세 개가 다한 것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요거 x 성분 더하기 요 바람의 x 성분을 더하면 이게 되고 y 성분은 뭐지? y 성분을 합해서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θ를 어떻게 구하냐면 물론 요 크기가 다 주어져 있 크기는 다 주어져 있다고 하면 크기가 뭐가 주어져 있지? 요거랑 요거를 주어졌다고 하면 왜 이걸 주어주나? 바람에 대한 플레인의 속도를 어떻게 아나?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속도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비행기가 타고 있는 속도계에서 측정한 값이 바로 바람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스피도미터에 나온 속도계는 지표면에 대한 속도죠. 태양에 대한 속도는 아니죠. 태양에 대해서 공전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비행기에서 측정한 속도는 바람에 대한 속도예요. 바람에 대한 속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요 두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두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정확히 동쪽으로 가려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때 동쪽으로 가는 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VPW 크기에다가 Y 성분을 보면 이게 Y 성분이 되지. 사인 테타. 더하기 VWG 요거의 Y 성분은 어떻게 되지? 코사인 20도.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VPG는 VPW의 요 성분이 코사인 테타 더하기 VWG 사인 20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숫자는 없지만 요거랑 요거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사인 테타를 구할 수 있고 그럼 테타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상대 속도를 이용한 개념을 이용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이제 아까는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줬으니 이제 사슴 표적을 보니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사슴을 쏘려면 어떻게 할까로 생각하면 왠지 또 다시 슬퍼지죠.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친 사슴이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치료를 해줘야 되겠는데 마취총을 쏜다고 하면 훨씬 더 이런 거를 politically correct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V-deer, V-D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복잡하지만 이 차원에서 이쪽으로 V-D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멀리서 총을 마치 총을 빵 여기를 겨누고 땅 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치 총의 탄환이 가는 순간 이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겨누고 쏘면 어디로 가서 쏘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치 총까지 처음에 있던 거리 사람 있는 거리가 D라고, D? D는 너무 여러 가지니까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마취총의 총알의 속도는 V블릿이라고 하면 사슴의 관점에서 보면 쉬워요. 사슴이 이렇게 보면은 총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정지하고 있으면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 내가 이렇게 가니까 총알이 이렇게 가니까 총알이 뒤로 가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총알이 이렇게 뒤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죠.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가는 시간은 t는
L을 VB로 나눈 거죠. X축 델타 X는 얼만큼 벗어나냐면 VD 곱하기 T죠. L VB VD. 물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는 지금 신경을 안 썼지 크기만 구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G T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갈 때 어디를 겨누고 쏴야 여기를 맞출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 해요. 사냥꾼한테 물어보면 되죠. 사냥꾼 아니 저 동물원에서 마취총 전문. 제가 3장까지 끝내고 드디어 우리 카이네마틱스는 다 끝나고 이번에는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을 해서 기술하는 걸 다시 잘 요약을 해보면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는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알면 우리 물체의 위치를 기술할 수 있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위치를 알고 속도, 가속도를 알면 우리 그 물체가 다른 시간에, 나중에 시간에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속도를 가지는지 그런 걸 우리 다 볼 수 있죠. 전혀 그 운동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포지션,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을 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걸 우리가 다이내믹스라고 해요. 물론 그 원인은 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운동의 원인, 물체가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를 가지고 기술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force라는 거죠. 그래서 force는 어떤 물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왜 생기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가속도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면, 가속도가 생겼다고 하면 가속도가 왜 생기냐? 힘을 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뉴턴이 처음에 4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죠. 그럼 뉴턴의 첫 번째 법칙. 이게 뭐였더라? 아무 물체에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뉴턴이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요? 그 사람의 아규먼트가 뭐였었냐면 자 여기 마찰이 아무 마찰이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비탈길에서 놓으면 여기서 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비탈을 좀 더 넓히면 여기까지 갔다가 오네. 여기까지 가네. 그래도 비탈의 효율이 낮아지면 무한히 멀리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왜 뉴턴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냐면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냐. 공을 바닥에서 굴려봐. 쓰잖아.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공과 지면 사이의 마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감속을 받아서 쓴 거죠. 그래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마찰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계속 저
argue를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바닥을 모래바닥에 사지 말고 땅바닥에서 하고 돌바닥에서 하고 그러지 말고 얼음판에서 하면 바닥에서 점점 매끈하게 하면 처음에 던지면 점점 더 오래 가서 쓸 거 아니냐. 그럼 아주 오래 있으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그 속도는 변하지 않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걸 처음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가장 어려운 법칙이에요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으면 가장 어렵다고 한참 설명한 다음에 잊어버려 그러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이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다 합하면 0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물체가 정지해 있어도 혹은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한 관측자에 대해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이 관측자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에게는 이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측정이 되죠. 한 관측자에 대해서 다른 관측자가 가속을 하면 이 가속을 하는 관측자는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죠. 그러면 이 물체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았는데 이 관측자가 보면 가속 운동을 해요. 그럼 이 물체가 힘을 받았냐 이거예요. 힘을 안 받았죠. 힘을 안 받는데 가속 운동을 하네. 그러면 이게 이상하죠.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렇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훨씬 더 심오한 양을 정의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이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 혹은 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이 물체가 등속도로, 물론 정지하는 것도 등속도의 특별한 경우죠.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좌표계가 관성계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턴의 제일 법칙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우습지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너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관성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같이 자유낙하하고 있으면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죠. 둘이. 그러면 이 물체는 우리 이 물체는 아무 힘도 안 받냐 이거예요. 곤란하죠. 그렇지만 우리 알죠. 뭐냐면 우리가 가속되는 좌표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냐. 조금 아까처럼 한 좌표계에서 이게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면 이 물체가 힘을 안 받죠. 그렇지만 관측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관측자가 가속 운동을 한 것 때문에 이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는 걸로 측정이 되죠. 그렇지만 그건 관측자가 가속이 된 거지 이 물체에 작용한 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관측자가 처음에 등속 운동을 하도록 측정을 한 좌표계에 대해서 관측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런 좌표계는 비관성계, non-inertial frame이라고 얘기해요. 이너셜 프레임과 넌 이너셜 프레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힘은 이 물체를 가속을 주는 원인이에요. 좌표계를 가속해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근데 그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돌고 돌아요. 그럼 내가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 있다면 그럼 내가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니? 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니? 이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물체에 작용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좌표
관측자가 가속 운동을 해서 생기는 가속도 때문에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우리가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를 이너셜 프레임 사에서는 똑같이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너셜 프레임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생각하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이너셜 프레임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힘을 가했더니 가속도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힘을 더 처음 가한 거에 두 배를 했더니 가속도가 두 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이랑 가속도는 비례한다고 치자. 뉴턴이 다음과 같이 썼어요. 힘이 두 배면 가속도도 두 배. 힘이 세 배면 가속도도 세 배. 근데 우리 대개 법칙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비례한다고 쓰지 않죠. 등식으로 쓰죠. 앞에 비례상수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이 비례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힘이 일정하면, 포스가 일정하면 m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요. 크기가 m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죠. m이 크면 클수록 힘을 줘도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외부의 변화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그걸 우리가 이너셔라고 얘기해요.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도입한 다음 같은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이너셜라고 얘기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질량을 이너셜 매스,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요. 비례 상수예요. 뉴턴의 법칙에서 힘과 가속도가 서로 다음 같은 거. 질량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있나? 아니죠. 질량이 있으면 반드시 중력이 있으니까 두 물체 M1과 M2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 이걸로 질량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 질량은 중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질량은 gravitational mass라고 해요. gravitational mass랑 inertial mass가 같나? 같아요. 같을 이유는 없지만 측정을 해보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개는 우리 같은 걸로 보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질량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우리 새로운 양을 도입하면 반드시 그 새로운 양에 대한 유닛을 우리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그 새로운 양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SI 유닛에서 1kg 1m/s² 있는 경우를 1뉴턴으로 정의해요. 뉴턴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턴의 법칙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단위로 쓸 때는 다 쓰면 뉴턴, 단위로 쓸 때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써도 이걸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니까 소문자로 써서 뉴턴이라고 하고, 이걸 다 쓰기 싫으면 대문자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물론 차원은, 힘의 디멘션은 L, M, T에로 주어지죠. 힘 F는 M 곱하기 A라고 써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식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언제 성립하는데? 그 시스템의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만 그래요. 그럼 질량이 변하는 것도 있나요? 있죠. 로켓이 열로 자꾸 뿜어내면서 나갈 때 로켓이 받는 가속도, 질량이 변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운동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운동량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거예요.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거에 시간에 대한 변화를 힘으로 정의해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식이에요. 무슨 일반적인 식이냐면 그 시스템의 물체가 질량이 변할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두 개 곱한 거니까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해야 되죠.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미분 바깥으로 나와서 m 곱하기 dvdt, dvdt가 가속도죠. 그래서 ma가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시스템의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만 f는 ma로 쓸 수 있어요. 뉴턴의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action reaction이죠.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 B도 물체 A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반에 상자에 책을 기대 놓으면 책 모서리가 여기 콕콕 찌르죠. 이게 만약에 두부처럼 돼 있으면 물렁물렁하면 쑥 파고 들어가죠. 근데 파고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 물체가 딱딱하다는 건 작용하는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힘은 B가 C에 작용하는 힘 조심해야 되죠. C가 B에 작용하는 힘, 이 두 개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쌍이죠.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면 작용 반작용의 쌍이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지구 위에 테이블 위에 수박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수박에 작용하는 힘은 수박을 따로 떼놓고 보면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면 책상이 물렁물렁하면 찌그러질 텐데 그렇지 않고 내려오지 마 하고 테이블이 그 힘에 거부하는 힘 from the table, 다음 같은 양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서 보면 지구가 수박을 잡아당기는 힘, 수박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쌍이 이거 하나 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작용 반작용의 쌍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믿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엄밀하게는 요거만 그래요. 책상을 누를 때 책상을 누르면 책상이 이걸 밀어내는 힘, 두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의 쌍이에요. 무슨 차이냐? 작용 반작용의 쌍은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요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조건이 B에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헷갈려요.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헷갈리냐면 이 힘이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랑 수박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 100광년 떨어진 곳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죠. 어떻게 작용하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A라는 물체를 이렇게 옮기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B가 여기 잡아당기니까 B를 향한 다용과 같은 힘을 받죠. B는 여기서부터 이게 옮겼다는 정보가 있죠. 정보가 움직여 가야죠. 움직여 가는 정보는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옮겨갔다는 사실이 이 정보가 여기까지 가는데 100년 걸려요. 그동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힘이 어떻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100년이 지나면 탁 바뀌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아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쌍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붙어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충돌하거나 붙어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건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교과서에서도 얘기, 텍스트북에서도 얘기해요. 그럼 물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면 당연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죠. 하지만 물론 이거를 아무리 가깝더라도 움직이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힘의 미스매치가 생긴다 이거예요. 붙어있을 땐 안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요? 잘 대답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만 엄밀하게는 붙어있는 두 물체가 힘을 가할 때 A라는 물체가 B에 가한 힘이랑 B가 A에 가한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게 액션 리액션에 대한 법칙이에요. 드디어 힘에 대한 법칙 다 배웠어요. 이제는 힘을 가지고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까에 대한 많은 문제를 풀면 돼요. 힘이 세상에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힘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강의에서는 많이 나오는 힘들이에요. 중력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 테이블이 내려오지 말라고 normal force, normal이라는 게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수직항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해요. 다음 같은 힘, normal force. 우툴우툴한 면을 지나가서 이렇게 갔을 때 생기는 마찰력, 줄을 가지고 잡아당겼을 때 줄의 장력, 텐션. 물론 앞으로 도르래도 나와요. 도르래는 처음에는 요 크기랑 질량을 무시해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배웠죠. 크기랑 질량을 무시하면 도르래의 역할은 뭐죠? 가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하죠. 좀 있으면 이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경우도 해요. 이 경우도 실의 장력. 다음과 같이 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힘이 세상에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 핵 안에서 있는 것 말고 핵 밖에서는 전자기적인 힘이나 중력밖에 없어요. 여기 중력은 벌써 나왔고. 장력은 그럼 중력인, 장력이 어떻게 기본적인 힘이 아닌가? 기본적인 힘이 아니죠. 왜냐하면 원자 수준에서 보면 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쭉 있죠. 원자들은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적당히 배열돼서 두 개 딱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전기적인 힘으로 원자 핵과 전자, 물론 전자와 전자끼리 밀죠. 원자 핵과 원자 핵과는 서로 밀지만 그 힘이 다 합해져서 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줄을 만들고 있으면 잡아당기면 잘 안 잡아당겨지려고 그래요. 용수철처럼. 그러니까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따라서 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는 관성이 있으면 물체가 줄을 잡아당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죠. 뭐냐면 잡아당기는 힘의 근원은 장력, 텐션의 기본적인 원인은 원자 수준에서 보면 전기적인 힘이에요. 용수철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늘어나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을 늘리려고 하고 혹은 줄이면 줄이려고 하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평형 상태에서 멀어질 때나 줄어들 때는 전기적인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힘은 사실은 중력이랑 전기적인 힘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전기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텐션, 마찰, 마찰력도 나중에 원인을 얘기하면 전기적인 힘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힘을 가지고 힘, 어떤 물체에 힘이 주어지면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룰 텐데 지금 이거는 이그잼플이지만 우리 앞으로 도르래 문제 많이 다룰 거예요. 도르래 어디더라? 하나, 둘, 셋 많죠? 다음 같은 도르래에서 마찰이 없는 경우, 마찰이 있는 경우, 한쪽만 있는 경우 여러 경우에 대해서 우리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턴의 법칙을 배웠으면 우리 그거를 적용해서 아주 많은 문제에서 뉴턴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면 문제를 가장 간단히 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